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또 삼각형 라인이 지금 그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삼각형 라인은 이 굉장히 위험한 위험신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타이베이, 지금 타이완 쪽에 타이완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 그 어디죠? 이즈반도, 저기 보린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제 괌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어디라고 미크로네시아라든지 이런데요. 괌이나 뭐 미크로네시아 기타 요런 삼각형 라인을 그리는 곳에서 지진이 이렇게 날 경우에 강진이 날 경우에 재팬의 특히 그 도호쿠 지역 그 후쿠시마라든지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은 타이완에서 지금 화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화롄에서 오늘 7월 7일 저녁 그러니까 8시 24분 58초에 진원의 깊이는 7km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는 5.3이고요. 강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7일 새벽 보링 라인랜드 오가사와라의 4.0. 그 다음에 괌이죠. 7월 7일 오전. 그래서 지금 순서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오가사와라에서 괌, 그 다음에 이 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흐르는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이 삼각형 굉장히 위험신호를 말씀드렸죠. 또 위험한 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기 말고 또 여기 좀더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시카와 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시카와 현이 뭐한뭐 도쿄가 여기 중에 있으니까 한이 정도의 이시카와가 있죠. 이시카와.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치 그리고 이 간도의 도쿄라든지 뭐 사이타마 요쪽 가나가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때이 역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이 타이완 화리엔에서의 이 삼각형 라인은 우리가 또꼭그 반드시 이거를 이 도호쿠 동북지방에서 항상은 아니겠지만 이런 라인을 그릴 때에는 동북 도호쿠 지역에서 지진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는 괌이죠. 괌에서 5.0 오늘 그 다음에 여기도 괌이죠. 4.3. 그래서 과거의 지진을 보시면요. 2017년도를 보겠습니다. 2017년을 보시면 역시 화리엔에서 이거는 이제 2018년도의 그 2월 달입니다. 2018년 2월에 화롄현에서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사망이 2명, 그 다음에 부상이 200명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지금 역으로 보고 있는 건 저는 역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면 2018년 지금 이 지진이 화롄시엔이 2018년 2월인데요. 역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재팬에 2017년도에 재팬의 이시노마키에서 6.2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은 삼각형 라인이 화롄시엔에서 6.4, 그 다음에 어디죠? 이즈제도에서 6.0,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미크로네시아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괌이나 미크로네시아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롄에서 즉 이즈 미크로네시아 삼각형을 또 만들고 있죠. 이랬을 경우에 어디를 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는 곳이 바로 그
이시노마키라는 거죠. 이시노마키에서 6점이. 그러니까 이시노마키의 지진이 그이 삼각형 라인과의 연관성이 전후로 어떨 때는 그 전에 어떨 때는 그 후에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시노마키의 후쿠시마의 지금 6.2의 강진이죠. 그러면서 이 보시면은 미사와 역시 이거는 이제 미사와는 더 가깝죠. 미사와 1월이니까 한달 전인데 미사와는 여기는 이제 그 아오모리현입니다. 아오모리현 미사와에서 6.3 강진.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삼각형 라인을 이렇게 그려질 때 이때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대만 이즈제도나 오가사와라 그 다음에 괌이나 미크로네시아 삼각형을 그릴 때는 이렇게 도호쿠 지역의 지진과 연관성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꼭 명심해야 되고 따라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2021년도로 넘어와서요. 지금 이 삼각형을 그리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역시 2021년도에도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화롄, 본인한테 오가사와라죠. 이번에는 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때는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라든지 후쿠시마 아니면은 좀 전에 그 2017년 그 18년처럼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같은데 그러니까 아오모 도호쿠 지역을 동북 지역을 결국 동북 지역인 치타 도호쿠나 미나미 도호쿠 그래서 아오모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와떼 미야기 후쿠시마 이네 군데 도호쿠 지역을 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라인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일본에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지진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지진을 보시면은요. 이 중국도 굉장히 최근에 안 좋은 시그널들을 매우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산샤댐 여기 보시면 우한 보이시죠? 야, 여기가 이창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산샤댐인데요. 여기가 이창이 있고 여기가 이창입니다. 산샤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지진이 바로 여기서 났습니다, 지금. 딱 산샤댐에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물론 중국 분들은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후베이지 않습니까? 후베이. 후베이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후베이, 후난, 후베이가 북쪽, 후난이 남쪽. 그래가지고 후베이에 이제 잠시만요. 후베이에 그 잠시만 제가 좀뭘 잠시만요. 후베이에 우한, 다음에 후난의 장사. 이두 군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충칭도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 우한과 장사 이두 곳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산샤댐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바로 여기서 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폭우가 굉장히 최근에 우한 이것과 창사 이쪽에 나오고 있죠. 후베이와 후난. 그래서 우리가 후베이와 후난, 우한과 장사 이쪽 지역의 폭우나 홍수 상황에 굉장히 우리가 좀 예민하게 주의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충칭도 중요한데 그나마 충칭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여튼 충칭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충칭까지도요. 충칭까지도 신경을 써서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곳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 이창, 우한, 후베이의 우한, 후난의 장사, 그 다음에 충칭. 요네 군데의 지역은 우리가 꼭, 이번 여름에, 올 여름에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곳입니다. 이네 군데의 지역은 이 중국의 이 장장, 이 장장이 여기 이렇게 양쯔강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양쯔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양쯔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양쯔강이 범람할 수 있고 남부가요. 아니면은 이제 양쯔강이 범람하거나 아니면 산샤댐이 직접 붕괴가 될수 있는 우리가 그런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쯔강이 범람을 해서 이제 남부 지역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산샤댐이 직접 붕괴가 돼가지고 뭐 이창에서 우한, 우한에서 뭐쭉 벗어 난징이나 이쪽이나 상하이 쪽 치고 들어가겠죠.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진 상황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요, 저 후베이에서 3.5 강진이었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칭하이에서 지금 5월 21일과 5월 22일 양 이틀간 6.4, 7.4 강진 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보십시오. 칭하이에서 오늘 오후 3시 27분에 4.4의 강진이 또 났어요. 지금 거의 두 달째 가까이 그 여진이 계속 가지.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또 윈난성 또 났지 않습니까? 4.27월치. 그러니까 거의 근데 희한하게 윈난과 여기 이 칭하이와 윈난 양쪽에 지난번에 5월 21일과 22일 거의 뭐 새벽 그 저녁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거의 동시에 났거든요. 이두 군데에서 이 칭하이와 이 윈난에서 지금도 또 똑같이 계속 최근에 그래요. 아직 두달 가까이 됐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스에서도 지진이 났네요. 라오스에서 거의 뭐 태국 근처죠. 라오스 태국 그 경계에서 5.2, 규모 5.2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10이기 때문에 충격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5.2면 강진입니다. 또 진원의 깊이가 10km뿐이 안 됩니다. 지표면에서 가깝습니다. 좀 충격이 있을 거예요. 태국과 거의 국경 부분입니다. 참 이게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완샹 여기는 이 라오스의 수도입니다. 여기요, 완샹. 그러니까 이 라오스의 수도인 완샹에서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떨어진 곳인데 그래도 태국에서도 좀 여튼간에 좀 5.2면은 그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타이완에서 지금 지나고 있죠. 타이완. 화렌 시엔 하이웨이, 그 화렌현의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